덕유산 끝자락. 요란한 신호음에 골짜기가 들썩들썩해집니다. 울음소리의 주인공들. 산비탈 뛰어다니는 녀석들은 한 부부가 키우는 흑염소들입니다. 대략 한 100마리 정도 된다는데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났어? 밥 못 먹었어? 뭐, 어제 나서 그래, 어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다. 조그만하다, 진짜 넌. 에이, 애기야. 그래도 얌전하네. 이분들이 주인이신가 보네요. 저는 다 마음에 안 들었죠. 너무 생소하니까. 시골에 뭐 살아본 적도 없었고, 뭐 진짜 동물은 더 뭐 그랬는데, 아,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아내는 아직 산중 생활에 적응 중. 먼저 둥지를 틀고 흑염소를 키우기 시작한 건 남편이었답니다. 저 봐라, 저 봐라. 섞었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녀석들이 왠지 좋았다는데요. 그 덕에 고생 좀 하신다지요. 진짜 말썽만 안 피우면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데, 말썽 피울 때는 아주 그냥 진상입니다. 무슨 말썽? 고추를 심었거든요, 올해 처음. 그러면서 울타리를 아름다워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요, 기가 막히게 그냥 개구멍을 뚫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650줄을 심었는데 다 뜯어먹었어, 순을. 순해 보이지만 야생성이 강한 터라 쉽게 길기를 짓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고치기가 일쑤랍니다. 목말기는 녀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오가피 밭이라는데요.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느라 고생이 이만저만한 일입니다. 오가피 순! 한창 순이 나올 때죠? 이게 살짝 데쳐서 먹어도 맛있고, 이거 먹으면은 두릅 있잖아요. 두릅이 좀 싱거워. 야들야들해요. 이 맛에 봄을 기다릴 만큼 귀농 후 많은 게 달라졌답니다. 개운해요. 밤늦게,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고. 그래서 진짜 얼굴 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근데 이제 그때 못 본 걸 지금 계속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종일 같이 지내다 보니 싸울 일도 많아졌지만 걸음은 느긋해지고 마음엔 여유가 생겼답니다. 아들 왔어. 큰딸. 네, 자식들에겐 새로운 고향이 생겼습니다. 땅 들어. 오. 어디 갔나 했지? 집에 오는 길이 여행처럼 느껴져 마냥 즐겁답니다. 이런 경험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게 감사하고, 여기에 있는 동안만큼은 저도 자주 찾아뵈면서 저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디 보자. 아, 좋네. 여기 수육용 목살, 수육용 목살. 그다음에 이제 이 갈비. 전반적으로는 그게 육질도 좋고 기름이 첫째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수육과 육수를 만들 땐 이 오가피 나무가 필수랍니다. 오가피 나무와 양파, 마늘을 넣은 다음 목살과 갈비살을 뼈채 넣고 푹 구워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흑염소 키우며 살게 된 그 사연이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미답지에서 어떤 나만의 아방궁을 만들겠다는 그 그냥 막연한 기대감 갖고 했는데. 아방궁 파라다이스요.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일단은 따라 들어와야지.
처음에 지금은 어떻게 설득이 되셨어요? 설득 안 됐어요. 설득 안 된 채로 그냥 끌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점점 그냥 여기 녹아드는 거죠, 뭐. 은근한 불에 오래 익혀 부드러워진 고깃살처럼 조금씩 산중 생활에 익숙해져 갔답니다. 한때 철없던 시절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부대치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주옥 묻은 친구야. 철없던 시절 가슴에 품었던 꿈을 남편은 나이 50이 넘어서 다시 찾아 나섰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산악회에 들어간 개훈 씨는 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산사람이 됐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는 동안 잠시 산에서 멀어져야 했었더란데요. 은퇴 후 늘 그리웠던 산으로 돌아온 셈이죠. 됐어. 좀만 기다려. 네. 산을 찾아 헤매다 우연히 덕유산과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산답니다. 마음껏 하고 싶었던 것들을 누리며 살다 보니 요리 솜씨까지 덤으로 얻었다지요. 회사 다닐 때는 전혀 소질이 없었어요. 차려주지 않으면 아예 먹지도 않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저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어요. 된장찌개 같은 거, 김치찌개 같은 거. 한번 맛 좀 봐봐, 잘 익었나. 맛있어? 남편 솜씨가 어떻게 괜찮은가요? 이 맛이야. 오가피 향이 은근하게 배어 있어 부추와 함께 먹으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하루 이상 푹 고아낸 육수로 전골을 만든답니다. 흑염소라면 모르는 게 없는 전문가가 다 됐지만 마음은 늘 산에 가 있다죠. 근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우연치 않게 저희 그 학교 모교에서 에베레스트 원정이라는 그러한 기념 행사를 또 계획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퇴직했으니까 제가 그동안 못 다녔던 부분을 한 3년간 훈련을 다시 해가지고 그러다 다시 이제 그 원정에 임하게 됐는데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그곳 75일간의 여정 끝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내내 애를 태웠다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네. 애들도 그렇고. 뭐 근데 뭐 뜯어 말리고 뭐 울고 불고 뭐 난리를 쳤는데도 누가 막 끌고 가는 것 같아. 부모님도 말리고 다 말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거다 막 이러니까 어 그럼 뭐고 뭐 그거야 뭐 어떻게 뭐 근데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아요. 오랜 꿈을 이루었으니 더 바랄 게 없답니다. 깊고 진하게 끓는 이 전골처럼 천천히 인생의 맛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박 선생님 댁 맞습니까? 아유, 마중 나오셨네. 네, 아유, 아주 거린 같은 집입니다. 염소고기군요. 예, 예. 아하, 염소고기가 이렇게 빨갛다는 거 보니까 소고기 같은데요? 소고기 똑같은데 더 담백해요. 담백하고? 예. 고소하고. 먹어도 살이 없습니다. 선생님 좀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어떻게 드시냐면요. 우선 여기 기름소금이 지방이 적기 때문에
좀 두툼하면은 좀 익을 때까지 오래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굳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얇게 맞습니다, 썰어서 맞습니다. 보통 왜 대패 삼겹살 이렇게 하듯이 그렇군요. 그렇게 살짝 네. 해가지고 이제 불기운만 약간 세워가지고 이렇게 소금간 해 드시면은 흑염소 고기는 얇게 썰어 살짝 익히면 고소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답니다. 담백하고 예, 고소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여기 좀 들어와 사시니까 그 도시 생활에 나와 이 산골에 들어와 사시는 나 와서 보니까 산에서 항상 살고 있다는 느낌과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거 실천할 수 있다 예, 마음대로 많은 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예. 아 여기서는 예. 그냥 둘이만 뭐든지 뭐 먹는 것도 둘이 먹는 것만 네. 조금만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떠려면서 순한 삶을 살고 싶은 걸 거예요. 예. 복잡하게 뭐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늘 옆에서 있는 것만으로 충족하고 참 행복한 지금 표정이세요. 힘겨운 오르막길을 넘어서면 비로소 천천히 숨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곤 하지요. 그렇게 독일산 자락에 기대어 산을 닮아가며 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